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네요. 과일을. 제가 오늘 드신 것만 세어보니까요. 지금 바나나 3개, 딸기 10개 이렇게 드신 거잖아요. 과일이 뭐 무기질, 비타민 이런 것들을 보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식품이긴 한데 당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당량을 먹어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뭐 기왕이면 좀 사과? 뭐 이렇게 좀 딱딱한 그런 과일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아주 달지는 않으면서. 그러니까 단단한 과육을 가진 과일 같은 경우에는 섬유질을 이루는 세포 조직이 좀 질기고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체 내에서 소화가 되거나 흡수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좀 더디죠. 그러니까 혈당이 좀 급격하게 오르는 거를 좀 느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어떤 게 제일 걱정되시나요? 네, 제가 당뇨를 앓고 있다 보니까 좀 어떨 땐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아들이 하나 있기 때문에 아들한테 혹시나 여파가 갈까 봐 그게 많이 걱정이 돼요. 실제로 가족력이 있으면 당뇨의 위험은 더욱 높아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지금 제가 일상을 봤잖아요. 억울하다 그러셨는데 전혀 억울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뭐가 억울한 건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많은 분들이 어떤 착각을 하시냐면은 뭐 떡, 과일 이런 거는 식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난 소식하는데 난 채소 위주로 먹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일상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드시는 것들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렇게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이 먹긴 먹네요, 제가. 남편분이 보실 때는 이렇게 당뇨 관리를 하시면서 좀 과일도 많이 드시고 하는 아내분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아내를 봤을 때는 과일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먹는 걸 보니까 걱정되네요, 제가. 예, 걱정되죠. 예.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걱정이 된다라는 이유가 이 당뇨가 무서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완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완치가. 이게 사실 완치가 되었다라는 거는 내가 그냥 뭐 당뇨병이 생기기 전에 많이 먹어도 결국은 재보면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가 있고 뭐 단 거 먹어도 또 재보면 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가 있고 이게 사실 완치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미 당뇨병이 발병이 되고 내가 내분비 체계가 좀 망가졌다 그러면은 완치가 되기는 어려워요. 원래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혈당 관리를 하고 또 당뇨가 생겼으면 조기에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뇨병을 완치라기보다는 내가 좀 관리를 잘하자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